예,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출근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논현역에서 신사역 가까이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있는 이제 주변 이제 거리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뭐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일 것 같지만 계속 변하더라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누군가는 새로이 들어오고 또 누군가는 떠나고 또 맡게 되는 일도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일을 또 오늘 하게 되고 언제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 적응력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이커머스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적응력이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는 좀 더 필요한 상황이죠. 뭐 이래저래 제가 직장생활을 22년째 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일했던 그 과거보다 최근의 4년이 변화가 더 많습니다. 회사를 옮기진 않았지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회사에 있으면서 옮겼던 회사 사무실 위치 그리고 만나던 사람들 하는 일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무뎌졌죠. 언제 어디에서 새로운 뭔가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는 생각들이 이제 더 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뭐 온라인 이커머스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뭐길래 그렇게 변화가 많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변화무쌍하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도 군더더기가 남아있고 또 통합되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여전히 많더라는 겁니다. 좀 아직도 이제 계속 이제 다듬어쳐 가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많은 이제 커머스 기업들이 인수가 되고 합쳐지고 또 이제 소속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되지? 어떤 삶이 좀 더 필요할까?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을 하면 지내야 될까? 그런 숙제들도 항상 있는데요. 뭐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뭐 온라인 유통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상품들을 구매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지급하는 이제 MD라고 하죠. 멋전다이죠. MD라고 하는 사람들의 뭐 일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온라인 셀러라고 하는데 그들의 일도 예전보다는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상품 재고가 아무리 적어도 물건을 팔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뭐 팔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고요. 뭐 이래저래 예전에 비해서는 장벽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봐야죠.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뛰어들어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대려 사람들이 더 자리 못 잡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과거에 비해서 기회가 더 많아졌지만 자리 잡는 사람이 더 적다. 뭐 그건 인내심이나 참을성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부족해졌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전 직장에서 저와 이제 근무했던 고참이 이제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기가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줄 텐데 3개월 안에 두드러진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제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3개월 안에 이룰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자기에게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고 조급하게 움직이면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 평생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생각지도 못한 난관을 피해갈 수 있고 그 난관이 생기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둘러서 괜찮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라는 이제 생각들이 이제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뭐 요즘의 시대는 좀 더 빨리 더 많이 남들보다 더 크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심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뤄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멋있고 싶고 우아하고 싶고 근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들 더 이제 나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이제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다. 빨리 자리매김하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안정적인 삶을 이제 만들어 놓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늘고 길게 평생 머물겠다, 죽을 때까지 가겠다, 이런 각오가 좀 더 낫죠.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고 뭐 이래저래 뭐 다들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 바라는 거하고 실제로 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 나의 인생, 내 뜻, 내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또 스스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아,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래오래 지금 일을 해야겠구나. 오래 하다 보면 분명히 단단해지고 자리매김하게 되고 또 뭔가를 또 이뤄내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많이 겪죠. 지금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 시간도 지나간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 그러니까 잘 견디면 좋겠다 라는 거죠. 물론 말치는 쉽지 않죠. 그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에 몰입해야 됩니다. 일에 몰입을 하든 운동에 몰입을 하든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술에 몰입을 하든 그렇게 잠시 잠깐 몰입해서 좀 한눈 팔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내 에너지를 좀 쏟아야죠. 그래서 에너지가 좀 소모되고 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힘들고 덥고 땀나는 요즘입니다. 근데 날씨도 바뀌잖아요. 이 무더위가 계속 되냐? 아니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날씨도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원한 거 없는 거고 언제든지 바뀌는 거고 또 새로운 변화에 바뀌는 것에 또 맞춰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조금 괜찮을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뭐 미숙될 때도 있고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고 뭐 각자 자기만의 복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복대로. 확실한 건 뭡니까? 실리를 죽어야 된다는 거. 좀 더 현명해져야 된다는 거.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 나의 때가 올 때까지, 내 시기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거. 좋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